물잡성.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. 블렌디드 위스키 우리 몇 개 안 했구나. 유명한 것만 했지. 세 개에서 저거 발렌타인하고 로얄 살루트. 그리고 모르겠다. 워킹. 조니 워커? 아이 그거 안 마셨잖아. 아 너 마신 거 마시는 거야 지금? 발렌타인 할 때 느꼈을 거야. 별로 큰 개성이 없어. 되게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 난이도가. 흔히 생각하는 그냥 위스키 맛? 좋게 말하면은 평준화돼 있고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없는 거고. 근데 나 로얄 살루트 향이 되게 좋았던 그 기억은 있거든. 그래? 근데 맛이 잘 기억이 안 나네. 다음에 한번 또 마셔봐야지. 오늘 할 거! 올드팝 추천할 때. 맞아. 뭐 추천할 때 할게? 몰라? 뭔가 추천할 때 해줬어. 그 왜 선물하기 좋다고. 기억나네? 그때 추천할 때 보여준 거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. 이거는 요즘 나오는 보틀. 옛날 게 더 예쁜 거 같아. 옛날 거 한번 보여줘봐. 준비해놨어? 준비성 질이고요. 진짜 구형이 이쁘다. 얘는 이게 되거든. 그래 맞아. 기울이는 거 그지? 양이 줄어서 그런가? 아니야. 네가 똥손이야? 이거를 세우면은 안 취한 거고 취했으면 못 세우는 건데 이상하다. 너 뭐하냐? 취했냐? 잘 봐. 됐다. 얘 안 된다? 왜? 원래 안 되게 만든 거야? 몰라. 꽉 차서 그런 건지 병이 바뀌면서 그런 건지. 그러네. 좀 비워야 될 것 같지? 저쪽이 무거워서 계속 내려가네. 이 올드판은 할 얘기가 많아. 이 사람에 대한 얘기야. 1871년에 제임스와 사무엘이라는 형제가 회사를 하나 차려. 그 사람들이 원래 위스키 유통도 하고 손님이 주문하면 이렇게 섞어서 팔고 소매점이지 한마디로 식료품점 이런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블렌디드 위스키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야. 그 회사 이름이 그린일스라는 회사야. 그린일스가 그 형제의 성이야. 그리고 1909년 이 올드파라는 위스키를 출시를 해. 근데 올드파 사람 이름을 따온 거거든. 회사를 차리면 오래 가고 싶어 하잖아.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돼 있던 올드파, 이 토마스 파라는 사람을 모델로 쓰기로 한 거야. 이 올드파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영국에서는 교회 있지. 거기서 자기 죄를 공개 참회를 하는데 근데 그 공개 참회 내용이 100살이 넘어서 바람을 폈다는 거였어. 정력이... 이걸로 되게 이슈가 됐어. 그 토마스 파가 영국의 알버버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1483년 혹은 1482년 그때 태어났대. 태어난 곳이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. 그래서 좋은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, 치즈, 시큼한 유청 뭐 이런 거 먹고 살았대. 소식하면서 살았대. 그래서 그 소식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...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야. 아 그래? 우리 오래 못 살겠다. 여튼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되게 늦게 해. 80살에 결혼을 해. 80살에 아리따운 70살이랑 하나? 8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낳았어. 두 명까지 낳았대. 그럼 젊은 여자랑 했네. 아 그러겠지. 근데 그때 당시에 의료 환경이 좋진 않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금방 죽었대 애들이. 그렇게 100살 넘어서 살다가 바람을 핀 거야. 그러다가 110세가 되는 해 부인이 죽어. 그리고 122세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. 대단하네. 내공이 있는 사람인가? 100세 이후로는 다 기록이 남아있어. 100세에 이제 공개 참회를 하면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. 되게 신기하잖아. 122세에 또 재혼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져. 그 동네를 시작으로 막 퍼지다가 토마스 파가 150세 정도가 됐을 때 그 동네에 토마스 하워드라는 백작이 확인을 하러 간 거야. 근데 진짜 가보니까 꼬부랑 할아버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했대.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 정말. 그러니까 백작이 이건 나만 보기가 좀 아까운 거야. 중앙 정계에 있는 귀족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. 그래서 그때 왕이었 찰스 1세한테 아련을 시키기로 해. 왕을 딱 만나게 했어. 또 왕도 되게 신기하잖아. 얘기로만 듣던 사람이 왔으니까 완전히 유명인이 된 거야. 다 보러 찾아오고 심지어 유명한 화가가 와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평민인데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 같은 걸 다 주고 되게 대우를 잘해줬어. 아니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가 있나? 너 이제서 그 의문이 된 거야? 아니 의학기술도 없을 텐데. 그러니까 미스테리네. 그러다가 1635년 11월에 토마스 파가 아프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고통을 호소했거든. 죽은 거야 결국. 그러니까 왕이 당황스럽잖아. 자기가 되게 좋은 것도 주고 먹이고 이랬는데 갑자기 확 죽어버렸으니까. 그래서 그때 되게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 불러와서 대체 왜 죽었냐 부검을 하게 해. 그 윌리엄 합이의 부검 기록도 지금 남아있어. 부검을 해보니까 왕이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걸 막 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. 소화기간엔 전혀 문제가 없었대. 더 놀라운 거는 그 소화기간 자체가 152살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멀쩡하대. 그럼 왜 죽었냐. 폐에 피가 고여 있었고 죽기 전에 숨을 못 쉬겠다고
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. 폐렴으로 인한 지식사였던 거야. 그때 당시 런던이 공기가 되게 안 좋았대. 그래서 왕이 그냥 그 시골에 살고 있었으면 더 오래 살았을 사람을 자기가 괜히 런던에 데리고 와가지고 일찍 죽은 게 아닌가. 그렇게 애도를 표하면서 토마스 파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을 시켰어. 그 사원이 묻혀있는 사람들 보면은 잉글랜드 왕들, 스코틀랜드 왕들, 그리고 유명한 위인들, 아이작 뉴턴, 찰스 다윈, 최근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도 거기 묻혔어. 그렇게 왕족이나 유명한 사람이 묻히는 곳인데 일반인이 묻힌 거야. 그 토마스 파의 묘비가 있거든. 그 묘비 비문이 좀 길어. 근데 인상적이라서 내가 좀 적어왔거든. 읽어줄게. 토마스 파 1483년에 태어나 킹 에드워드 4세, 에드워드 5세, 리차드 3세, 헨리 7세, 헨리 8세, 에드워드 6세, 퀸 메리, 퀸 엘리자베스 1세, 킹 제임스 1세, 킹 찰스 1세 총 10명의 왕의 시대를 살다 1635년 11월 15일 152세로 잠들다. 이렇게 써있어. 여튼 이런 생애를 살다 간 사람인데 너가 아까 좀 의심을 했지.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. 진짜 152세까지 산 게 맞냐. 지금이라면은 확실히 그 나이를 알 수가 있대. 치아 상태나 방사성 뭐 탄소 원소 뭐식이 있지 그런 거. 탄소 연대 측정. 그런 걸로 꽤 정확하게 추측이 가능하대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은 없었잖아. 그래서 기록으로만 그걸 판단하는 거야. 100세 이후부터는 기록이 있는데 그 전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. 시골에 살던 그냥 일반인이니까. 출생신고 같은 게 없었나? 그때 인구 등록이 잘 안 됐었대. 그럼 좀 구라일 수도 있겠다. 그러면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. 이미 다 죽었겠지. 그때 영국 평균 수명이 40살이래. 80년 전에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. 100살 초반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솔직히 한 30년은 빼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한 50에서 80년 빼는 사람들이 많아. 실제로 한 70에서 100살까지는 살았을 거다. 되게 오래 산 사람은 맞다라는 얘기들이 많아. 이 올드 토마스 파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시음을 하고 해줄게. 재밌네. 뽕따가 아니네. 참기름이네. 아, 나 이런 참기름병 싫어. 그랜드 올드 파 12년. 색깔이 되게 밝다. 밝아? 노랗잖아. 약간 붉은빛도 있지 않냐?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노란 느낌? 왜냐면 다리니 같은 건 엄청 노랬잖아. 다리니는 여기서 채도만 좀 더 빠진 느낌. 어, 향 좋은데? 과일, 빵, 쿠키. 과일 쪽이 난 지분이 크다. 뭔가... 어이구 씨. 네가 리차드 패터슨이야. 방심했다. 처음 개봉한 것 치고는 너 말대로 좀 괜찮아. 시간 지나면 더 괜찮아질 거고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냐? 알코올 찌르는 게? 꽤 있어.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향이 괜찮아. 고소함 안 나? 과일하고 바닐라 계열. 난 그게 끝. 나머진 너한테 패스. 건포도 머핀 같은 과일이 있는 빵. 과일 생크림 케이크인데 생크림 다 걷어내면 그냥 빵 속에 과일 조금 들어있는 것들 있지. 버번 같은 데서는 그냥 쿠키나 머핀으로 끝나는 정도가 많아. 과일이 아예 없고. 근데 이거는 과일이 있는 빵. 그런 느낌인 거지. 나는 빵 종류는 전혀 생각이 안 나. 빵은 잘 안 먹냐? 군것질? 별로 안 좋아. 말랑카오 같은 거 좋아하고 말이야. 이빨 썩는 것만 좋아. 마셔볼까? 와, 맛 진짜 특징 없다. 맛이 없진 않은 것 같아. 마실만은 해. 발렌타인 그때 그 뭐냐 파이니스트나 뭐 그런 거보다는 훨씬 마실만한 것 같아. 근데 진짜 네 말대로 블렌디드라 그런지 특별한 특징도 없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냥 위스키? 너가 말하는 양주. 나는 혀에서 단맛이 남아. 너가 말한 다른 아무 특징 없는 것보다는 좀 다르긴 한데 맛이 없다는 게 배드가 아니고 nothing, 비어있는 거. 향은 좋은데 맛이 향만은 못해. 향은 아 맛도 이 정도 되겠지 하고 먹었는데 맛이 어? 이런 느낌? 그래도 약간 단맛이 남는 그거 때문에 마실만한 것 같아. 달짝지근해 확실히.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야? 대충? 대충 5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. 그러면 가성비가 나쁜 건 아니야. 얘를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제로로 많이 써. 칵테일 제로로 써도 아깝지 않은 가격대. 맛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. 근데 또 칵테일로 쓰기에는 아까워. 너는? 조금 아까운 느낌도 있어. 아 뭐 벨스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냥 마셔도 괜찮거든. 특징은 없지만. 그래서 좀 좋은 블렌디드 위스키 쓰는 칵테일들.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을 존중하고 블랙으로 쓰고 있는데 올드파로 쓰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. 둘 다 12년 숙성이야. 근데 블랙은 스모키가 있잖아. 스모키가 있지. 안 마셔봤지만. 알았어, 먹여줄게.
선물용으로 추천했었지. 오래 살았잖아. 뭐 진실은 저 너머지만 일단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개업 선물 아니면은 신혼부부들 오래 가라고 아니면은 장수? 어르신들 환갑이라든가 더 오래 사세요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줄 수 있는 선물이지. 이거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선물용으로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. 저 밖에도 올드파 하나 있거든? 전시해 놓은 거 있잖아 내가. 거기에 있는 올드파가 나도 개업 때 선물 받은 거야. 그러면 회사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린리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그랬잖아. 이 그린리스가 나중에 디스트러스 컴퍼니 LTD에 들어가. 그럼 그게 나중에 뭐가 돼? 기아지오. 야, 얘 잘한다. 기에 딱지가 않겠어. 여기도 보면은 RFID에 그냥 대놓고 디아지오. 그러네. 내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는 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대신 해외 수출 더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고 특히 콜롬비아에선 거의 국민 위스키고 그리고 옆에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팔리는 위스키야. 근데 내가 이제 경험이 좀 쌓여서 그런가? 예전 같으면 이게 뭔 맛이야 했을 법한 위스키거든? 근데 마실만 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. 이제 꾼이 된 거야, 꾼이. 아까 맛봤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 네 얘기 들으면서 곱씹는데 블렌디드 경험이 지금 내가 많이 없잖아. 블렌디드도 입맛에 맞는 거 찾으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.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긴 한데 블렌디드가 나쁘다는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. 싱글 몰트가 좋고 블렌디드는 나쁘다. 이건 절대 아니야. 물론 좀 별로인 제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자기 취향에 정말 맞는 제품들이 있어. 그런 거는 가격 부담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지. 좀 선입견이 생길 뻔했거든. 경험도 많이 없는데 그나마 경험한 것도 그닥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서. 네가 미안할 건 아니지. 또 하필 이전에 했던 블렌디드가 10,000원짜리 6종이었거든.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뀔 만도 해. 블렌디드도 유명한 거 많잖아. 많지. 그래서 블렌디드 더 많이 해줄게.